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력 강화 행보와 무기실험 등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문이 급격히 닫히고 있다는 지적이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해도 미한 동맹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북한 지도부의 셈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북한의 위협 인식과 미한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이미 화제를 군축으로 전환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문이 급격히 닫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oor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rapidly closing before our eyes. Kim Jong-un believes he can shut it now and open a new one that is going to lead the country to become a permanently and even an acknowledged nuclear stat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비관론은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에 초점을 두는 대북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동북아 역내 많은 동맹들에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은 과거한 때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해도 미한 동맹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한 동맹의 대응 수칙이 급격히 전환됐다며 북한이 도발해도 미한 동맹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셈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North Korea found what the limits of the will were for the alliance and whether or not the alliance would commit to a military action directly against North Korea. And the pattern over time is no, it will not.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향후 북한의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셈법에 넣도록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은 미한 동맹의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범 전 한국특수전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중국에게도 대북 관여에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The U.S. government should be thinking about discussing nuclear weapons for South Korea and Japan. I would say that that is a great option. Why can't we talk about this? If South Korea were to become a nuclear threshold state like Japan, or even further, it would scare the Chinese and maybe put them to do some action.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